제주대학교 대학원생과 학부생 두 명이 간물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했습니다. 간물은 제주도 전통 천연 염색 재료로 간물 원단은 항균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제주 간물을 마스크로 재탄생시켜 기부까지 한 제주대 패션 의료학과 대학원생 이상희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. 오늘 주인공은요, 특별한 마스크를 제작해서 기부를 한 대학생들이네요. 네, 바로 제주대학교의 패션 의류학과, 그러니까 네.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공부를 하는 분들인데요. 이 박사 과정을 다니는 이상희 씨가 있고 네. 후배일 텐데 같은 학부 4학년 학생인 권서현, 이윤지 씨입니다.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제주의 전통 이 염색 이 간물을 여기서 이거 보세요. 아, 바로 그 마스크예요? 이게 간물 마스크입니다. 오, 네. 이거예요? 그런데 마스크의 구조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요. 네네. 천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. 예, 우리나라의 네. 전통천 같은 느낌과 함께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느낌이에요. 아, 마스크는 똑같습니다. 그 재질이 지금 간물 예, 원단이에요? 바로 이것이 간물 원단으로 만든 간물 마스크입니다. 아. 디자인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간물 원단으로 마스크를 제작해서 기부를 한 건데요. 이상희 씨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계기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. 뭐 저도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힘들긴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한테 주었던 기회 혜택만큼 우리가 가진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또 보답이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작업이에요. 또 특히나 어떤 아까의 그 기능적인 면에서의 제주 간물의 효과가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작해서 기증을 하였습니다. 네. 굉장히 좋아 보여요. 예, 진짜 빳빳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진짜 드네요. 그게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노동복, 노동 옷을 만들었던 간물 염색 방식을 쓴 원단을 쓴 거고요. 네. 이게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걸 200개 만들어서 기부를 했고 추가 제작을 해서 또 기부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이거 사실 간물 원단 다 구매해 와야죠. 또 그거 다 재단해야 되죠.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. 처음에 패턴 만들 때 시간이 좀 걸렸다고 그러고요. 패턴. 하나 제작하는데 한 20분 정도의 20분? 제작 시간이 걸렸다고요. 그러니까 이 원단은 이상희 씨가 이제 자비로 구입을 했고 이제 간물 염색된 천을 이제 우리가 그 전통 의상 가로 옷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거든요. 네. 이 감천을 쭉 염색을 한 다음에 마스크 모양으로 자르고 또 바느질 재봉틀을 이용해 가지고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뭐 권서현 씨, 이윤지 씨가 이제 도와준 건데요. 이렇게 세 명이서 200장을 만들어 낸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기부까지 해서 참 뿌듯하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패션 의류학과라고 했죠. 또 굉장히 또 세심함을 또 여기에 담았다면서요. 그러니까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잖아요. 그러니까 기왕 만드는 거 정말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간물 천연 염료죠. 거기에 사이즈도 남성용, 여성용, 어린이용. 여성용은 또 두 가지 사이즈고요. 예. 이게 필터를 넣으면 뭐 KF94 같은 그런 방역 효과를 갈 수 있고 필터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여러모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만드신 거죠. 그러네요.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이 구멍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맞아요. 여기 안으로 필터를 넣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. 자, 이상희 씨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. 들어보실까요?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 반드시 이겨낼 거라 믿고 지금 다 모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사회에 조금 더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미덕들이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. 그게 우리나라의 그 자긍심이 되지 않나.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추천이나 제보해 주십시오. 저희가 함께 사는 세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